보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임플란트 어떻게 해서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크라운 어떻게 해서 16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저 보호망이 낱낱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저 그러면 보호망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휘르르 뿅. 자, 여기 보시면 저 보호망이 ABC로 했습니다. ABC 이 세 개로 같이 가입하면 임플란트 400만원이에요. 400만원. 네, 400만원이고요 크라운은 120만원이에요 에이 보호만 그럴 줄 알았어. 썸네일에는 임플란트 500이고 크라운은 160이라면서 100만원 그리고 크라운 4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하고 저한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A, B, C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D라는 상품은 저희 회사에서 판매가 안 되고요 홈쇼핑이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쪽 회사들은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A사, B사, C사 요렇게 가입하시고요. D사 같은 경우는 따로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 취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못 올려드렸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A, B, C 이렇게 누적해서 가입을 해도 보철치료 400, 보존치료 1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D라는 회사는 저희가 상품을 추천을 안 하다 보니까 일단은 다이렉트 상품 회사랑 상품명이 뭔지 저 보호망에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A, B, C까지는 우리 회사에서 가입을 하고 D라는 회사 홈쇼핑이든 다이렉트로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하면 나중에 D라는 회사도 저 보호망이 같이 보험금 청구 같이 관리를 해드릴게요. 뭐 저한테만 보험 가입했다고 제가 야박하게 우리 것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나물러라 하는 그런 야박한 보호망이 아닙니다. 저 보호망이 속 시원하게 ABCD 가입도 시켜드리고 보험 청구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A라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 다들 아실 거예요. 따라라 생명 여기입니다. 일단은 40세 남성 기준으로 보철치료가 임플란트가 150, 그 다음에 브릿지는 임플란트 금액의 50%만 보장이 되고요. 틀니도 100% 보장이 되는데요. 임플란트 150만원, 밑에 보존치료죠. 크라운 같은 경우 50만원. 이렇게 임플란트랑 크라운만 넣어드렸고요. 나머지도 뭐 엑스레이 찍을 때 얼마, 뭐 통원치료 때 얼마 이런 몇천원, 1, 2만원 나온 거 푼돈은 보험료 가성비 대비 큰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빼드렸고요. 치아 치과 쪽에서 가장 목돈이 많이 나가는 임플란트랑 크라운 요런 쪽으로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A라는 회사는 10년 날 10년 만기로 했을 때 53,450원이 나온다. 40세 남성 기준으로. 자, B라는 회사 볼게요. B라는 회사는 저번 달에 절판을 했었던 N사죠. 자, 여기는 10년 날 10년 만기로 해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36,6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에 15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크라운 시에 3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자, A사랑 B사는요. 업계 누적이 보철치료가 300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둘 다 A라는 회사 가입하고 B라는 회사 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B라는 회사 가입하고 A라는 회사 가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머지 일단은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일단은 보철치료 두 개 같이 가입하면 거의 뭐 8만 9천원 정도 나오겠네요. 8만 9천원, 한 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임플란트 시에 300만원, 크라운 시에 80만원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C라는 회사예요. 여기는 저기 63빌딩 주인인 회사입니다. H생명. 여기서는 보철치료 업계 누적이 400만원까지 봐요. 보철치료 4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료가 40세 남성 기준으로 30년 나 30세 만기로 해서 39,060원이다. 그래서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은 40만원. 그래서 A, B, C 임플란트 다 합치면 업계 누적 400만원까지 꽉꽉 쳐서 한 치아당 4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보존치료는 A 50, B 30, C라는 회사 40 모두 합산해서
12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ABC로 이렇게 가입을 하면요. 129,710원이 나와요. 129,710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밑에 예를 들어서 밑에 글씨 잘 안 보이신가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 세계로 혼합 플랜 하면요. 가입하고 1년 이후에 임플란트 한 개 있다. 크라운도 한 개 있다. 그러면 129,710원을 납입하고 12개월 지나면 156,520원을 납입을 하는 거예요. 자, 임플란트나 브릿지 틀립 보철 치료는 2년 이내에 50%만 보장이 되잖아요. 한 치아만 해도 일단은 26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보험금 수령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100만원 이상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득이라는 셈이죠. 이득. 자, 저 보호망이 A, B, C에 들었는데 나머지 D라는 회사는 보철치료가 누적을 안 보는 회사예요. D라는 회사는 누적을 안 보고요. 임플란트 100만원. 또한 크라운도 누적을 안 보고요. 크라운도 4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만 가입해도 보철료 400인데요. D라는 회사 가입을 하면 5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보존치료는 A50, B30, C라는 회사 40이잖아요. 120만원인데 D라는 회사도 크라운시에 4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누적 합사해서 ABC, D까지 합치면 크라운 한 개당 16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D라는 회사 어디 회사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저 보호망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법인이나 일반 여기서는 판매할 수가 없는 생명보험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D라는 회사는 홈쇼핑이나 아니면 다이렉트 보험 쪽으로 ABC 먼저 가입을 하신 다음에 D라는 회사는 보철 보존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D라는 회사는 맨 마지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일단은 보철 500, 보존 160만원까지 아주 파워풀하게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성 유주, 여자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자. 자, 여자는 아까의 남성은 129,000원 나왔잖아요. 자, 여자 같은 경우는 108,830원이 나왔어요. 뭐라고요? 108,830원.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임플란트 150만원, 크라운 50만원 하면 41,000원 정도 나오고요. B라는 회사는 N사죠, N사. 이제 임플란트 150, 크라운 30만원 하면 35,480원. 자, C라는 회사도 같이 가입하면요. C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인 대로 31,600원이 보장이 되고요. 30년나 30년 만기로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40만원. 그래서 보존, 보철,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자, 뭐라고요? 보존, 보철,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면 일단은 임플란트 100만원, 그 다음에 크라운 40만원. 이 ABC로 먼저 가입하고 D라는 회사는 일단은 D라는 회사까지 같이 가입을 하면은 보철, 보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40만원. 모두 다 합산하면 임플란트 500만원, 크라운 1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지금 ABC만 가입해도 여성 같은 경우, 40대 여성 같은 경우 108,000원이에요. 근데 이 D라는 회사까지 같이 가입하면 한 13만원 돈 될 거예요. 13만원이면 1년이면 거의 150, 2년이면 거의 300. 납입을 하고 치아 하나당 발치해서 임플란트 하면 500, 두 개면 1,500, 세 개면 1,500이고요. 네 개면 2,000만원. 그리고 보존치료는 한 개당 160, 1년만 지나도 160, 두 개면 320, 세 개면 480만원. 요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가입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치아 안 좋으신 분들 혹은 2년 이내에 5년 이내에 병원 안 가신 분들은 매우 치테크, 치아보험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